총알의 강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옷이 찢어질 정도의 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거리에 타겟을 맞출 정도. 자, 연발. 연발. 아, 시원하네. 우리 또 탑창 보면 다 쓴 다음에 이렇게 하죠. 이게 보면 볼트 스탑이 됩니다. 이렇게 볼트 스탑이 되죠. 던지고 새 탄창 끼고, 이건 총알을 안 넣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연발, 신나게 연발 한번 다시 연사. 아, 끝내주네. 이게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런 뭐 끼고 이런 연습하기 아주 좋네요. 이렇게 끼고 닫고 빼고 다시 이렇게 끼는 연습 있잖아요. 우리 보통 존이 보고 연습 많이 하는 거. 끼고 그리고 다시 새 거 끼고 쏘고. 이게 되네요. 근데 쏘고 난 다음에 요거 이 잔애들 야 요거 이 잔애들 죽는 거 요게 일이죠. 하지만 충분히 갖고 놀기 아주 재밌다. 재밌다. 이게 컨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LDT와 시준의 비교 탄피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이거 아주 반동감도 좋고 너무 잘 산 것 같은데. 이거 뭐 컬렉션 가치가 아주 훌륭하네요.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시준 M4 탄피 배출부터 보여드릴게요. 나름 아주 재밌게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반동감도 좋고. 자, 이번엔 그 다른 거, 이거의 가격이 두 배 되는 LDT 거. LDT SE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알이 안 나갑니다. 레이저 유닛을 달 수 있고 대신 탄피 배출만 맛을 느끼는 방식이고, 어쨌거나 이 중국에서는 그 일본의 이 시스템, 탄피 배출 시스템을, 전동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탄피 배출 시스템을 처음 만든 일본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처음으로 내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은 두 배라 할지라도. 그리고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이거 탄창과 탄피와 얘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아예 이 제품은 제가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컬렉션으로 산 거니까. 그래서 이 탄피를 놓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 배터리도 이 XT30인가요? 요 시스템을 쓰고 있고. 자, 배터리를 요 뒤로 스톡봉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닫는 식이죠. 자, 이거에 탄피 배출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DT SE 시스템용 탄피입니다. 자, 아직 이거 써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연사만 되는지만 테스트를 해봤고, 탄피 배출되는 건 전 아직 테스트도 안 해본 상태입니다. 그냥 사놓고 콜렉션 그 자체죠. 탄피의 퀄리티는 이게 더 높네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그리고 이 빈탄피, 쇠탄피 옵션도 있습니다. 더 간지나게 이 쇠탄피로 하셔도 돼요. 물론 여기 진짜 총알은 절대 안 들어가죠. 흥미로운 건 일단 만듦새도, 총이 만듦새도 훌륭하지만 이 탄창도 쇠입니다. 스틸 탄창이에요. 플라스틱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갖고 놀기에 좀 더 진중하게 갖고 놀 수 있는 시스템은 되는 거죠. 일단은 넣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탄피에 이거 비비와 개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구멍이 좀 작은 게 비비탄 넣을 수 있게끔, 조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다 구멍을 뚫고 이거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 거 모델이 있는데요. 조준경 중에서 제가 갖고 싶었던 UH-1, 이거 제가 9만원인가 12만원인가 주고 샀었거든요. 산지는 한 6개월 됐는데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이거를 단 총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컬렉션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만듦새 좋죠. 퀄리티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저기다가 한번 달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탄피 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라 파츠 이거 없는 거 이거 총 안 나갑니다. 이 구멍 막혀 있습니다 여기. 구멍에 아예 막혀 있는 그런 총이에요. 그냥 모양이고 레이저를 달아서 레이저 총을 쏠 수 있는 거고 역시 간지나는 조준경을 다니까 아 멋있습니다. 총은 역시 조준경의 맛이라는 네. 조준경이 간지가 나죠. 자 요거의 탄피 배출 플라스틱 탄피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발부터 쏠게요. 네. 힘있게 나가죠? 이건 위로 나가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했었어요. 네, 아주 힘있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트스탑 간지죠? 바로 딱 뒤로 딱 해서 볼트스탑이 딱 되고 이걸 눌러주면 다시 제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간지죠? 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자, 탄이 없으면 이렇게 뒤로 탄이 없으면 볼트 캐리가 뒤로 멈춰서 이렇게 수동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진짜 리얼하게 뭔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인 거죠. 어떤 반동 느낌은 얘도 훌륭해요. 얘도 훌륭하고 오히려 얘가 좀 더 반동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무겁고 좀 더 리얼하다 이런 느낌이죠. 좀 더 만드세가 훌륭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얘를 누르고 있으면 그냥 탄이 없어도 총 격발이 가능하거든요. 공탄이죠 물론. 총알이 안 나가는 총이지만 그래도 공탄이 가능한데 한번 이 격발 느낌을 한번 이런 식으로 느낌 좋아요. 연발 제 손을 보십시오. 진동 요런 반동입니다. 얘가 이제 70만원의 가치가 있느냐 과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저 같은 콜렉터 입장에서는 훌륭해요. 그런 격발성 그런 뭔가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 참 중국의 발전이 대단하고 이런 장난감 계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업체가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는 게 이제 버큐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도 버큐 때문에 지금 격발이 안 되는 총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 소프트탄들, 스폰지탄들로 아예 바꿔버려서 출시가 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조금 있으면 단종되고 막 이러거든요. 하여튼 뭐 제 입장에서는 이 두 개 다 컬렉션한 입장에서 가격이 반 정도 저렴한 M4 시즌의 M4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뭐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걸 콜렉션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도 뭐 괜찮다. 만듦새는 이게 더 훨씬 훌륭하고 쇠탄창이다. 얘는 플라스틱 탄창을 쓰더라.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총알이 직접 나가는 건 얘가 총알이 나갑니다. 소프트탄이지만 총알이 나갑니다. 자 오늘 장감독의 중국 전동권 중에서 탄피 배출이 되는 두 가지 총에 대한 리뷰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가격으로만 따져놓고 보면 메리트는 훨씬 더 M4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